이빨 이거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온다 온다 온다. 뭐가 불만이야? 어 금방 그치는데? 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일 4일째인가? 4일째네요. 체린이도 회복 4일차에 들어섰고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어쩐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제가 기적이거든요.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막그 뭐라 그러지? 뭐 봉? 봉 같은 거 있어요. 끌고 다니는 부축하는. 거. 여기 뭐 각종 링겔이랑 다 붙어 있는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서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모유 수유할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로 마사지 포함된 게 있어서 가서 가슴 마사지 받고 오늘부터 모유 수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남편이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밖에 냄새냐? 왔어. 아니,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치? 맞아. 살겠다. 바깥 공기 처음 맡아. 태림이 그렇겠네. 나는 그래도 가끔씩 커피 사러 나가면서. 맞아. 와, 세상에 처음 나온 느낌이야. 가? 언제 끝나? 30분? 그럼 끝나면 전화해. 잘 끝내고 이제 옥상에 있는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호수가 보일 줄 알았는데 호수가 안 보이네. 근데 뭔가 되게 하늘하늘하다. 날씨는 좋다. 여름인데? 그니까. 우리 햇살인 여름아가야. 맞아. 봄아 간줄 알았는데. 와, 햇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예쁘다. 아니, 저기 하늘 색깔이란 말이야. 그니까. 그새 자랐어. 그새 자랐어. 하나 머리카락 난거 봐. 아유, 귀여워. 어디? 와, 신생아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눈 약간 체린이 닮았는데? 그래? 눈썹은 나는 닮은 게 확실한 것 같고 눈썹 길다 야 엄청 눈도 크고 눈썹도 길어?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어제 못했던 이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해가지고 신생아 씨랑 가가지고 각종 물품을 대여하고 또 구매도 해왔어요. 자, 한번 개미 눈꽃만큼 나올 것 같지만 모유 수유 유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기. 내가 얘를 낳았다고? 왜 얼굴이 까매 보이지? 끝이 좀 약간 까만 거 같아. 왜? 남편이랑 똑같은데? 뭐가 색깔이? 얼굴 색깔이? 목욕시키. 눈이 시시하다. 천천히. 여자분이 처음 감겨봐요. 목 부분 여기 딱 목에 여기. 편안하게. 지금 얼마 만에 머리 감는 거지? 목요일날 감았을 때 정말 머리 안 감으셨군요. 네. 손님. 네? 물론도 차갑습니다. 네? 보통 차갑진 않으신가요가 기본 아닌가요? 물론도 기본적으로 차가워요. 물이 너무 원래 차가워요 손님. 웃기면 안 돼요. 아, 기분 좋다. 어때? 아, 좋아요. 아, 좋지? 네. 어머, 선생님. 네? 여기다 닭 튀겨도 되겠어요? 기름이 다 들어가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네.
저랑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요. 다니고 싶은 내시세요. 아이고, 이랑 뭐지요? 이제 시원하지 이제? 완전 시원해. 고마워. 볼이 좀 더 통통해졌는데? 어. 어제랑 좀 볼 상태가 많이 다른데? 나의 간식을 잘 먹고 있나 보군. 그니까 얼마 안 되는 간식. 어, 뭐 불편한가 봐 뭔가. 아유 귀여워. 타코. 우는 거지? 웃는 거 아니야? 이제 막 퇴소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산모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입소 선물과 아니 퇴소죠. 퇴소 선물과 응급 키트 그리고 기타 설명과 함께했습니다. 아기가 울었어? 기저귀 막 갈아가지고. 아 기저귀 갈아가지고. 딸꾹질 한다. 엄마 안아볼게. 되게 참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자꾸 깨끗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버지 닮은 안 없어. 아빠 무섭지? 나도. 딸꾹질 하는구나. 네 딸꾹질 하는 거야. 힘들면 제가 안을까요, 언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안을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안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렇게 엄청 잘하시네. 엄마 프로다. 너를 낳아서 키우셨단다. 그렇지. 이렇게 어머. 하는 거 딸꾹질 하는구나. 어머나, 어머나. 이 자세가 편하지, 얘한테는. 이렇게 안아야 돼. 아이고, 우리 쌀이 이렇게 되게 얌전한 아가다.